무슨 일 하세요? 저는 엔터에서 제작 일 하고 있어요. 엔터에서 제작. 저는 엔터에서 일하고 있고요. 아티스트 제작 팀에서 일하고 있어요. 일단 전체적으로 멜로디 악기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. 아 근데 그건 너무 앞에 있는 것 같은데. 너무 중간에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. 일단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누군가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그 사람이 빛남으로서 조금 행복해지는 게 있어서 그래서 매니저부터 시작을 했는데 2년 좀 넘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제작 일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. 네, 엔터 제작이면 뭐 어떤 걸 제작하는 거예요? 본인이 다 만드는 거예요? 아티스트 앨범 같이 제작하고 아티스트 제작? 네, 제작팀에서 일하고 있어요. 본인의 그런 설명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침착했어요. 초아님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침착함이었어요. 아, 이렇게까지 침착한 사람이 또 있구나. 되게 신기하다. 요리 좋아하세요? 요리 좋아해요. 어, 진짜요? 잘하진 않아요. 저도 요리 좋아해요. 잘하세요? 네, 아직 여기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. 무슨 요리 잘하세요? 해보고 싶은 요리가 파스타 요리나 스테이크 좀 굽고. 잘 먹을게요. 정섭 씨는 확실히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고 생활하면서 되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처음에 그래서 정섭님이어서 저도 조금 긴장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. 알리올리오는 좀 어렵지? 어려워요. 기름도 들어가고 하니까. 전화 왔어요? 문자가 왔어. 아, 그래요? 아, 연장할지 말지! 연장할지 말지 이거. 근데 안 하실 것 같죠? 안 할 것 같아. 저 할 것 같아요. 저 할 것 같아요. 아니 안 할 것 같아요.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면 아까 마음에 들어하는 게 보였어요. 아, 난 연장 안 할 것 같아. 근데 처음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 빨리 만나야 될 것 같은데. 이제 정섭 씨한테 문자 보내겠지. 나오세요. 뻑이 포차로 돌아가십시오. 그래서 알리올리오 한번 알리올리오 한번 해볼게요. 나중에 꼭 한번 해볼게요. 응, 기대해도 돼요. 잠시만요. 내가 맞지? 헐 진짜? 진짜? 아니 이곳을 떠나주세요. 너무 너무한 거 아니에요?